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아크릴 물감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칠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배경을 칠해주기 위해서 흰색, 파란색, 노란색을 섞어서 밝은 청록색을 만들어주세요. 원화를 보시면 붓터치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찍어서 배경이 격자 무늬처럼 보입니다.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가로, 세로 반복하면서 물감을 찍어주듯이 발라주세요. 이때 물감을 두껍게 올려주시면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진한 청록색으로 아까처럼 칠해주고 흰색으로도 칠해주세요. 그러면 텍스처가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모서리도 같은 방식으로 칠해주세요. 탁자는 노란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칠해주세요. 좀 더 불투명하게 색을 올리기 위해서 흰색도 찍어서 발라주세요. 진한 색, 밝은 색 번갈아가며 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바라기를 칠해줄 건데요. 가장 중앙에 있는 곳부터 칠해주세요. 중앙부터 칠하면 사물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색은 탁자색과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황토색, 흰색을 섞어 칠해주세요. 원화를 보면서 꽃잎의 방향대로 하나씩 칠해주세요. 꽃잎을 다 칠해주셨으면 해바라기 씨가 있는 부분을 붉은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갈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풀색으로 꽃 뒤에 있는 이파리와 줄기들을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풀색으로 풀을 칠하고 빛을 받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중간중간 잘못 칠한 부분이 있을 땐 배경색으로 덮어주고 다시 칠하시면 됩니다. 저는 칠하다 보니까 꽃잎색이 어두워 보여서 밝은 색으로 다시 칠했어요. 해바라기 씨의 하이라이트 부분도 밝은 색으로 콕콕 찍어서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 탁자와 맞닿아 있는 꽃병의 밑부분부터 칠해주세요. 밑에 색은 노란색과 흰색을 섞어서 연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위에는 노란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진한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노란톤으로 꽃병을 칠하고 그 위에 밝은 색으로 찍어서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주세요. 꽃병을 칠하다 보니까 탁자도 어두워 보여서 노란색으로 더 칠해줬어요. 그 다음 이파리와 꽃잎의 형태가 잘 보이도록 갈색으로 라인을 살짝씩 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꽃병에 외곽선을 칠하고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완성! 이렇게 해서 3,000원짜리 다이소 아크릴 물감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그려봤습니다. 지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영상에서 댓글로 해바라기를 그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개의 난이도를 비교해본다면 해바라기 쪽이 조금 더 쉬웠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휴대폰으로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렸는데 출력물하고 완성작을 비교를 하니까 그림 색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